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OBS를 포함한 5개 방송사,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협회부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전 세계 140개국 60만 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언론단체입니다. MBC에 대한 여당의 고발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례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기자연맹 사무총장은 SNS에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KBS, OBS, SBS, YTN 등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은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개 방송사 기자협회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압박성 공문 보내기와 형사고발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대응을 하기에 앞서 이번 비속어 파문이 왜 이토록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 언론 단체들이나 아니면 기자협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문제점의 지적은 대통령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유에서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억압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